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본문 중심으로 기적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에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봅니다.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사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연세대학교 그 부총장과 교수를 지내셨던 그 김동길 교수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익히 들으셔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글 가운데 간증 비슷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북한에 살 때 글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 어려웠던 때 그 어머니 믿음과 기도로 극복했던 이겨내었던 것을 추억하는 일종의 이제 글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방 안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그 기도가 끝나면 희한하리 많지 그저 몇 년씩 찾아오지 않던 먼 친척들이 먹을 것을 싸짊어지고 오면서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먹을 것을 놓고 갔다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그 믿음의 기도를 보면서 나도 기독교 신앙의 틀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저희 동기 목사님 중 한 분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시골에 들어가서 그 동네 주인에게 밭 한 모퉁이를 빌려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안에서 아이들 셋 데리고 살면서 교회를 개척한 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당시 가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는 딸과 아들이 토큰 두 개가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할 입장에 있었을 때도 있고 하루 이틀씩 그 아이 셋을 데리고 군기를 먹듯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면부주의 사람,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 또는 자기 교인 중에 한 사람 또는 동네 사람들이 뭐 토큰을 뭐 10개를 갖다 주면서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든지 또 아빠 아빠 밖에 무엇이 있어요 하면은 나가보면은 쌀 부대 속에 돈이 좀 들어서 놓여 있다든지 이런 정말 기적 같은 기적을 체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그 말 중에 우리가 꼭 써야 되는 말, 그리고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그리고 우리들이 써서는 아니 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써서 아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우연이라는 말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산타마리아에 사는 것도, 우리가 이 믿음교회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필연적인 목적이 있음을 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미국에 오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또 친지 초청을, 더 부유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미국에 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적 뒤에는 하나님이 커다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같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하고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사는 방법이나 사는 내용이나 사는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 이야기 제가 자주 합니다.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쩌다 보니까 자라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평생 살아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두신, 부부 사이에 두신 그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 굶어야 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면부주의 사람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보통 두 가지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어쩌지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가지고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고, 여러분 이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그렇게 된 거 가지고, 한두 번 그런 거 가지고 그걸 그렇게 뭐 지나치게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그래, 참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정말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를 부정해버리는 또 다른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 우연을 인정한다든가 우연이라는 말을 여러분 절대 앞으로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비신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완전히 지워버리자는 겁니다. 우리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목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죠. 그 시간에 내가 그리 갔고 그 사람이 그 길로 왔기 때문에 만난 거죠. 어떻게 이게 우연히 만난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이적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적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참 귀가 아프도록 수백 번도 더 들은 얘기가 이 오병이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적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적을 우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자연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이 자연계 안에서 들어와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사고와 이해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일들, 이것을 우리는 또 이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와 뜻을 나타내려는 수단이 또 이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믿음 또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수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도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도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역시 바른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적 또는 이적 비슷한 어떤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의 특징, 그 부족한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적이다, 뭐 어떤 특별한 현상이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분별함이 없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한번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오늘 이 대표적인 오병이의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적, 우리들이 어떻게 기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이적, 기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원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첫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권위에 의해 연약하고 제한된 인간이 한계를 넘어서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걸 우리가 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인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한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이적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로 대신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이적이 안 일어나다니요. 이적이 안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은 신적 권위에 의한 그런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것과 같은, 사도들이 일으켰던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이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의 현상만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뭐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적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는 말로 대신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적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적이라는 말을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적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적도 중요하지만 이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질서라는 겁니다. 일반 질서. 그럼 일반 질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반 질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유리를 돌에 던지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질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유리를 돌에 던지면서도 깨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분이 되십니까? 유리를 돌에 던지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 질서입니다. 그런데 유리병을 돌에다 던지면서도 이것이 깨지지 않기를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의 손을 가까이 가면은 됩니다. 그렇죠? 그게 질서입니다. 그런데 불 속에다 손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불 속에서도 이 손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떨어지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 부딪히면 다치거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빠지게 돼 있죠. 우리는 땅 위에서 살아야지 물 위에서는 살 수 없게 돼 있는 것이 일반 질서입니다. 독약을 마시면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질서죠. 그 전에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쭉 세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쭉 나오죠. 그러다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하고 사람들 불러 마놓고, 자 내가 이제 독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다고 해서 독약 먹고 3일 후에 장례를 지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일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일반 질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세워놓으신 이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교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반 질서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반 질서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일반 질서가 이적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적은 평생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적과 같은 일,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충성하고 섬기는데도 이적 같은 일,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평탄하게 해왔습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어떤 돌발적인 그릇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죽을 병에 걸렸다, 기도로 낫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저는 지금까지 쭉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는 이적을 체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왜 일반 질서가 이적보다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은 이적이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 질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적 체험은 우리가 평생 한번 못하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고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정해놓으신 일반 질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질서가 이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일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적 없이는,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낫지 않는 그런 체험이 없이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창조 때부터 정해주신 창조의 질서, 일반 질서를 우리는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적도 중요하지만 일반 질서는 이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의 머리로서 남편을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부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 이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가정의 질서입니다. 어느 한쪽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와 여러분과의 성도의 관계가 있고 성도와 성도와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과의 질서예요. 국가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위정자와 백성과의 질서 관계입니다.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선 안 된다는 겁니다. 아플 때 기도하는 것을 병원에 가는 것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해서 고치겠다 하는 것이 아플 때 약 먹고 병원 가는 것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아프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야지 뭐 아픈데 매일 엎드려서 기도만 한다고 하느냐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의학이나 약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일반 은혜라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사를 주시고요. 그 인간들이 지혜를 통해서 약을 만들어낸 것도 하나님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인간이 지혜를 통해서 비행기를 만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타고 가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요.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야 할 것이 필요할 때는 약 먹고 병원에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치료해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라 하면 그 즉시 나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간접적인 치료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세요. 요한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제자 들고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있었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회의 그 배경, 이걸 좀 이해해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죠. 사람은 부모의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랍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랍비 가르침에 익숙해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그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은 간접적인 치료 행위를 통해서 고쳐주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런 치료 행위를 통해서 고쳐주신 그 이적을 말씀으로 직접 고쳐주신 이적만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예수님이 권능에 의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침을 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병이 나면 침을 발라주는 그런 행위들을 그 당시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눈물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한 묶음을 히스기야의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그 상처에 놓으니 히스기야가 나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통해서 고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플 때 약 먹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소경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사람들이 그 당시 왜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죠. 그 당시 랍비는 창세기 25장에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이 뒤따라가면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죠. 이것을 그 당시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해서 가르쳤느냐 하면 야곱이 에서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것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게 된 거죠.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이적의 목적입니다. 이적 그 자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다면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쁜 일을 당했어도 아니면 땅이 꺼질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당할 수 있고요. 참 견디기 힘든 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그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럼 내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이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이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땅을 가르고 하늘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적은 마지막 목적도 아니고 마지막 결과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것을 하시거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수단 또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이 나옵니다. 그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14절에 보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죠. 만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38년 된 병에서 나은 것은 이 이적의 체험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그 뜻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이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것이 예수님이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적 속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 제일 마지막 11절인가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이 기적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그 요한복음 2장의 사건 인류 역사 단 한 번입니다. 그것이 대단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적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적이나 또는 어떤 우리가 신앙 삶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더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다 목사님으로 봐도 좋고요. 두 사람 다 성도로 봐도 괜찮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성도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두 사람이 다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두 달 또는 여섯 달밖에 못 삽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절망, 세상에서 희망이 없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한 사람은 고침을 받아서 새 삶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게, 아, 병 나은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죽을 병에서 그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그냥 죽은 저 사람의 믿음보다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참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 저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경솔한 판단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아픕니다. 목사도 암에 걸리죠. 목사라고 해서 암에 안 걸립니까? 목사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목사가 믿음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곽규성 목사님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며칠 전에 다 죽는다 말입니다. 똑같이 암에 걸렸는데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성도는 고침을 받았다. 아, 목사가 성도보다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경솔하게 판단하는 교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산타마리아는 없지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면은 그런 이적이나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것이 하지 못한 것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교회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많지 않습니까? 전혀 예수를 부정하고 그러던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 병을 고침을 받고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없어서 고침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죽으면서 다시 살리신 이적이 나오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비록 우리가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랬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응답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입니다. 높은 수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간단할 것 같습니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높은 수준에 오르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삶을 못 삽니다. 참 어려워요. 힘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려 로마서 14장 8절 사도 바울이 고백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요 대단히 높은 수준의 믿음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저희를 위하여 지었나니가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직도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의 그 행위가 하나 나옵니다. 노아가 그 홍수가 지난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저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성경에 보세요. 그런 말씀 많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언약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하여.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죠. 나를 통해서,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이해하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안 받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자랐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소원이며 목적입니다. 이적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체험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그 체험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 목적을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 이 좋은 것들이 우리 신앙의 삶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적, 어떤 특별한 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위험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삶을 위해 세우신 일반 질서입니다. 이적이나 특별한 체험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일반 질서를 떠나서는 우리는 1초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이적, 어떤 체험이 목적이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신앙은 어떻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은 왜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믿음교를 세웠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믿음교를 세웠느냐. 바른 신앙은 이 왜 초점을 맞추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왜 초점을 맞추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미국에 보내셨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산타마리아 보내셨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믿음교회에 속해 가셨고요. 하나님이 왜 믿음교회를 세우셨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공동체를 하게 주셨고요. 이 왜에다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적 또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적이나 체험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짧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와 동행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노아가 여호와와 동행하였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적을 체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어요?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서도, 그 시대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위에서 살아야 되는 삶이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날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